자, 레니콘 가고 있는데요. 자, 여기서 네, 앞차 쭉 갑니다. 자, 쭉 가는데 앞차가 갑자기 멈추네요. 과, 왜 멈췄나요? 앞차가 저 앞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 좌회전을 하고 휙. 그러니까 이 차가 깜짝 놀래갖고 급제동합니다. 이 차가 이 차를 강제로 세웠어요. 그리고 저렇게 갑자기 불법 좌회전하려니까 앞차가 뿡 놀래서 멈췄고 뿡. 왕복 2차로인데요. 반대편에 있던 차 갑자기 좌회전 시도하다가 앞차가 급제동하니까 아버님이 앞차를 들이받으셨습니다. 검은 차는 도망갔어요. 아버지가 경찰을 불렀습니다. 근데 경찰관 하시는 말씀, 좌회전하려던 검은 차는 잘못이 없다. 왜? 그 차랑 부딪히지 않았잖아. 비접촉이니 그건 빼. 그리고 왜 안전거리 안 지켰어? 그래서 맘대로 해, 접수해. 그러면 레미콘이 100% 잘못이야. 할래요? 말래요? 보험 처리 100% 하고 끝날래요? 아니면 경찰에 접수할래요? 네, 이렇게 얘기합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요 앞차는 잘못 없죠? 갑자기 불법 좌회전한 차 때문에 급제동한 거니까 앞차는 잘못 없어요.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급제동한 겁니다. 레미콘이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했으면은 물론 사고 안 났겠죠. 하지만 제한속도 60일 때한 30m 둬도 못 피해요. 레미콘은 무거워서요. 한 50m 두면 되겠죠. 근데 저럴 때 50m씩 두고 가나요? 어떻습니까? 앞차는 잘못이 없고요. 요 차랑 레미콘이랑 누가 가해 차량이야 오를까요? 아니 당연히 불법 좌회전한 차 때문에 이런 거는 그 차가 가해 차량이지. 아니야, 그 차는 부딪히지 않았잖아. 비접촉이잖아.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한 레미콘이 가해 차량이야. 여러분들은 당연히 불법 좌회전하려던 차가 가해 차량이다. 100%입니다. 근데 경찰은 이럴 때 비접촉은 빼고 항상 뒤에서 오던 차가 안전거리만 지켰으면 사고 안 나잖아. 앞차가 아무리 급제동하더라도 뒷차가 안전거리 지키면 사고 안 나지. 네, 그것은 갑자기 뭐 야생동물이 팍 달려드는 바람에 그래서 급제동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앞차는 잘못이 없잖아요. 앞차는 잘못 없어요. 뒷차 잘못했어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. 앞차가 뒷차로 골탕 먹이려고 너 레미콘 옳지 네가 나랑 한 20m 정도 두고 와. 얼마나 두고 왔을까요? 거리가 요거하고 집으로 보면 한 15m 요 간격도 한 20m 되겠네요. 이 앞차가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멈췄다 그러면 그럼 누가 더 잘못인가요? 그때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잘못인가요? 아니면 이유 없이 급제동한 차가 더 잘못인가요? 당연히 이유 없이 급제동한 차가 더 잘못이어야 되죠. 만약에 보복운전이라든가 계획적으로 뒷차 골터매기려고 그랬다면.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. 아니지만 이 차는 의도치 않았지만 이 검은 차 때문에 이 차가 일부러 골탕맹인 셈이 된 거죠. 이 뒤차 입장에서는요. 그래서 이 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한 거, 이차 때문에요. 이유는 있지만 이차 때문에. 그럼 이 차가 더 잘못이어야 되죠. 주인공이 누구예요? 이 차가 주인공이죠. 그리고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? 이 차의 불법 좌회전 하려고 했던 것 때문이죠. 근데 경찰은 뭐라 그러나요? 이 차랑 이 차랑 부딪혔으면은 그러면 이 차가 가해 차량인데요. 이 차랑 부딪히지 않아서 이 차는 피할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. 여유가 있었는데 너는 왜못 피했느냐? 네가 주된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다. 라고 하면서 뒷차를 경찰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 뒷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비접촉은 그 차는 잘못 없어. 왜 잘못이 없습니까? 여러분들의 100% 이 차가 가해 차량이고 요차 피해 차량 요차 피해 차량 과실비를 얘기한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전을 지켰더라도 더 좋았겠죠. 따라서 이 차가 70, 요 가운데 차빵 불바차 30 정도로 보이는데요. 경찰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. 아니, 이 차는 빼고 얘기해. 그리고 요 차한테 100% 물어줘. 그러고 나중에 구상금 청구하면 되잖아. 구상권 행사하면 되잖아. 아, 민사를 하면 되지. 아니, 민사에서는 이 차가 더 많이 잡는다는 거 아세요? 네, 압니다. 우리도 알아요. 알면서 왜 그랬을까? 참, 궁금합니다.